친애하는 크라이스트 가족 여러분, 2024년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은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인류대학의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크라이스트 가족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 대학이 신문화전략 큐 크라이스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세계 10위권 대학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해였습니다. 큐 크라이스트를 추진하며 일군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호기심을 격려하고 창의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꿈이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Gala Your Year Project, KAIST Crazy Day Idea 공모전, KAIST Q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Gala Your Year Project를 통해 도전왕, 질문왕 등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Crazy Day와 Q Day를 통해 혁신과 창의정신 그리고 질문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우리는 남을 따라하지 않는 최초 연구,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장려하였습니다. 또 캠퍼스 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카이스트 황당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초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지난해 연구비 수주액이 11%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6개 학과의 증축과 메타융합관 2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화 역량을 위한 국제화 사업입니다. 카이스트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국제 무대로 확장하고 학생 및 교원 창업에 미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NYU 카이스트 조인트 캠퍼스를 개설하였습니다. 뉴욕대의 우수한 기초과학 및 융합연구 역량과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진출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넷째, 글로벌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 사업화입니다. 창업 지원 시스템 혁신을 통해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편한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프로그램 신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으로 교원 창업의 수가 2020년 4개에서 2021년 9개, 2022년에는 17개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가 보유한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카이스트 홀딩스의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가치 확립입니다. 봉사를 통한 상호 이해 및 배려의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에 대한 포상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롯데그룹, 엔지노믹스, 크래프톤, 재직 카이스트 동문과 우리별 연구팀 등 기부금 모금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여 연구직의 블라인드 채용이 폐지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정리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2024년 개면년 새해는 우리의 세계 10위권 대학의 꿈이 좀 더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도 우리 앞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된다고 믿으면 이미 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추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혁신 동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속하여 질문하는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최초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겠습니다.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타융합관 1 준공과 메타융합관 2 동물실험동 착공 그리고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한 카이스트 미술관 등 교내 16개의 건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NYU 카이스트 조인트 캠퍼스를
본격 활성화하고 7개 연구센터를 통해 공동연구와 듀얼 디그리 학위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카이스트 홀딩스 활동을 본격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원 창업과 학생 창업이 두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카이스트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과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인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카이스트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과 연구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과 교육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카이스트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3년은 더 많은 도전을 통해 세계 10위권 대학이라는 우리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학 내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캠퍼스에 더 많은 활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